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애도 속에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침묵한다면 또 어떤 세월호가 침몰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많은 이들의 바람을 정치권도 전격 수용했는데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정조사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언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언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에 합의한 정치권의 소식 그리고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미방위의 여야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요즘 대학가에서 홍역이 집단 발명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고요. 4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언제 해야 할까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언제 해야 할까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무료로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 있게.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아, 진설의 맛보리 맥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진상 규명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감사원이 나섰군요. 14일부터 어떻게 뭐 감사를 시작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경부터 예비조사를 벌였던 감사원이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번 감사 대상에는 당연히 해수부, 안행부, 해양경찰청이 들어가고요. 이 밖에도 한국해운조합 그리고 한국선급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직원들 50여 명을 투입해서요. 사고 이후에 정부 대응과 구조활동의 적정성 그리고 연안 여객선 관리 감독들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어떤 태만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입니다. 아, 특히 부실한 선박 안전 관리를 맡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선급인데요. 네. 아, 이런 그 국가 사무 수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곳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감독 대상인 한국 선급 이 간부로부터 금품과 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네. 그렇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네. 바로 이런 유착관계 때문인데요. 서로 감시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지검은요.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로 한국선급의 김모 팀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요. 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했고요. 또 상품권 등 1,200만 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김 씨는 정부로부터 선박검사 업무를 위임받아서 새로 건조한 배 그리고 중고 선박의 안전성 등을 검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검찰은 이 선박검사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해수부 담당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유병헌 전 세목으로 회장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실 자체를 밝혔습니다. 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요. 유 전 회장에 대해서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서서 어제였죠. 검찰은 이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성에 있는 금수원까지 직접 찾아 나섰지만 금수원 관계자들을 몸으로 막아서자 허무하게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아, 관련해서 유 전 회장의 자녀들 지금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잠적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유 전 회장이 직접 조사에 나설지 상당히 의문인 게 사실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아, 이건 다른 소식인데요. 청와대 인사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자가 밝혀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침몰한 세월호 뒤에서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우병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 우병우 내정자는 지난 2009년에 대검찰청 중수부 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박연차 게이트 주인검사를 맡았습니다. 아, 그러면서 검찰에 출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인물입니다. 아, 전 국민이 세월호에 슬퍼하는 사이에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관여 의혹을 받던 연재우 청와대 비서관을 조용히 교체한 데 이어서요. 두 번째 청와대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성토를 했는데요. 아,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아, 일단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이어야 되고 또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관련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주도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던 이중희 민정비서관은요. 이미 사표를 낸 검찰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안해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 직접 약속했지만 깜빡 잊으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권력과 검찰 유착의 핵심 사실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저께 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저희 프로에서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발언을 좀 세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했던 김민석 대변인이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그 배경을 묻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얘기했던 건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선 건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 군사 기밀로 취급돼야 될 합참의 방어시설 설계도를 군이 아닌 민간업체가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난해에 이어서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 같은 날 우연찮게도 대변인이 평소와는 다른 좀 앞서나간 발언을 한 건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예, 퇴근길 교통량이 점점 늘고 있고요.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흥대로 독산사거리 쪽으로는 시흥 나들목 부근 5차로 사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처리 작업 들어가 있고요. 은평권 내에서는 북한산길 뉴타운 쪽으로 구파발 사거리와 진간동 주민센터 사이 1차로에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났기 때문에 부근으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순환하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상일에서 강일까지 김포에 에서 노우지 분기점, 계양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까지 밀려 있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 일대, 시흥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 동탄 부근 작업 때문에 이 여파로 3km 구간 밀려 있고요. 이전으로는 동탄 일대,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를 했죠. 원내 협상 창구인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전격 합의한 내용입니다. 아직 이 진상규명의 시기나 방식을 놓고서는 이견이 있는 듯한데요. 아마도 이번 합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그 응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수석부대표죠. 김영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록 의원입니다. 네, 원내수석부대표 맡으셔서 축하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가 센 자리입니까? 여보세요? 네, 이 자리 센 자리예요? 아,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 일을 많이 하시면 돼요? 대단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당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아무튼 저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가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참 모처럼 합의 소식이 들렸었는데 어땠습니까? 저 이 언제 시기라든가 이런 건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죠? 예, 그것은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예. 그러나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은 국민적인 그 요구와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예. 또 양당 원내대표 간에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 뭐 이왕이면 야당으로 단독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함께 내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 시기는 언제쯤 정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시기는 지금 아직 그런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못 정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이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 고착된 비리 구조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국정을 책임자인 정부의 입장에서 좀 뒤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뒤로 갈수록 더 매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조사에 결국은 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야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언제 하자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5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1개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5월 16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회도 속죄하고 참회를 하고 예. 그런 마음으로 묵념도 하고 예. 또 국민의 진상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아직 그 새누리당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못 했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5월 16일 날 하자는 거 응할 것 같아요? 응해야 되겠죠. 응해야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 또 예. 세월호 참사 1개월인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그런 예.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국정조사는 그렇고요. 그 특검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관해서는 여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 그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특별법이든 뭐 여당에서는 국민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그걸 뭐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것은 아니죠. 아,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은 오히려 5월 국회에서는 상임위 보고 청문회 그리고 또 국정조사 청문회를 이제 적절하게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또 이 특검은 이제 지금 현재 합수부에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걸 봐가면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즉시 이렇게 국정조사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런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두르시는 건 아니군요. 예, 네. 차근차근 해도 되고요. 예, 함께 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임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상임위를 열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야당에서는 11개 상임위를 열자고 그러고 예. 여당에서는 3개 상임위를 열자고 그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습니까? 우선 11개 상임위 중에 3개 상임위 예. 합의가 됐고요. 농해수기, 안전행정위, 기획재정위는 합의가 됐고 나머지 상임위도 예. 가능한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관련성이 세월호 관련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따져야 될 상임위도 있고 예. 이제 좀 업무 관련성이 적은 데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상임위 간사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래서 상임위를 열자 하는 것은 오늘 새누리당 그 김재원 수석하고 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아, 상임위 이제 열 수 있는 건 다 연다 이 말씀이군요. 네, 열 수 있는 대로 열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네. 뭐 11개 상임위까지 다 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최대한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김재원 저 의원하고 장단이 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저 농림해양수산위 간사를 같이 좀 했고요. 예, 예. 김재원 수석도 뭐, 같은 공무원 생활도 했고. 예. 대단히 또 유능하고, 또, 그러면서도 선배한테도 잘하고. 네. 또 저는 또 김재원 수석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이제는 호흡을 좀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여야가 똑같이 말이죠. 또 계속 싸움박질하는 모습 보이면 국민들 무지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달라져야 된다는 내용 중에 국회도 정말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김재원 수석 대표는 부대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미방위가 오늘 또 못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미방위 문제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세월호 사건하고 관련이 돼서 열리는 겁니까? 사장 진퇴 문제인데요. 예, 예. 뭐 세월호 사건하고 직접 연관은 있는 건 아니지만 세월호 사건하고 같이 연계돼서 터져나온 문제 아닙니까? 예, 예. 사장 문제. 그래서 미방위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려고 상임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 노조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KBS는 정말 이 제자리 찾기로 가서 정말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KBS가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말씀을 자세히 해주셔야 좀. KBS, 이번에 KBS 사태 때도 KBS 보도국장이 사표를 내면서. 네. 사장 나가라. 과외성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 우리 국민들은 그것만 봐도 KBS가 얼마나 그동안에 정말 정부에 길들여져 왔는지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저께 저 의원총회 열렸었죠? 예. 근데 이런 의원총회 열리면 수석 부대표께서 사회를 보시나요? 아, 사회를 수석 부대표가 보는 건 아닌데 이제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에 수석 부대표만 인준이 됐기 때문에 전임 수석 부대표 부대표들이 볼 수가 없어 제가 마지막에 좀 본 거죠. 어제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어제 공천 관계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예예. 뭐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식 좀 시끄럽긴 했는데요. 어차피 이제 이 민주당이 갑자기 이렇게 창당이 되면서 이 이제 시도당만 있고 지역위원회가 제대로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5대5로 이렇게 기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하다 보니까 논란만 있고 이게 합의가 결정이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의총에서 큰 파열음이 났다고 해서 대단히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맞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제 파열음 끝에 수습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이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수습이 된다. 아니 뭐 안철수 안철수 김한길 퇴진 운동 불린다 그러던데. 이제 워낙 화가 많이 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고요. 예. 그런 문제는 이제 어차피 공천이란 게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웠는데 공천에 안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분풀이합니까? 결국 보이는 앞에 보이는 국회의원한테 분풀이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은 또 사실은 당에서는 국회의원 선대라 했는데 말도 못하고 사실 끙끙 앓고 있죠. 그런 측면에 그렇지만은 파열음이 났지만은 결국 다 수습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너무 낙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낙관하기보다도 결국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고조가 있는 게 아닙니까 넘나들이 그 정청래 의원 뭐 이윤석 의원 뭐 다들 그냥 이 저 안철수 김한길 퇴진 운동하겠다 뭐 그렇게 그랬다면서요? 예, 뭐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퇴진 운동이 계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네. 또 안철수 대표도 우리 당에 대단히 큰 자산입니다. 또 국민적인 기대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어렵게 또 민주당에 합당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는데 우리가 안철수 대표를 또 보호해주고 또 같이 가는 그런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계세요? 예,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크게 보신 거나 어느 한쪽 면만 보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파열이 났지만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될 수 있다. 예, 또 네.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좀 이 파이름이 좀 오래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아주 낙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세월호 전국이 대단히 엄중하기 때문에 예, 예. 지방선거에서 이긴다 진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하기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그 새누리당 지지도가 대단히 많이 떨어졌고 네. 민주당도 그동안 지지도가 오르지 않다가 약간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갖고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네. 세월호 4.16 이후와 이전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정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의 이 무책임 또 부실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묻고 책임자는 처벌하고 예. 또 국민의 분노와 답답함을 풀어주고 네. 이렇게 하면은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지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새누리당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가 하면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르지 않고 말이죠. 조금 네. 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그런 보도가 많이 있던데요. 좀 이렇게 하락하다가 예.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영선 원내대표 효과가 아니겠느냐. 아, 예. 아,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금 원내대표에 이렇게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또 선명 야당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많이 안팎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국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수석 부대표시니까 원내 운영에 관해서도 많이 관여를 하시게 될 텐데 여당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이 뭐 미방위도 벌써부터 시끌시끌하고 말이죠. 한 걸 보면 과연 합의 정신으로 원만하게 국회가 되어갈는지 다소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네. 워낙이 싸움 박질을 하는데 선수들 아니신가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좀 보여질지 예, 궁금합니다. 글쎄 여당 입장에서 항상 열심히 하는데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무한 책임이 국정운영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죄하는 거고 제가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말씀을 안 해가지고 혼나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당은 어차피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명, 회피. 지금 그렇게 해서 자꾸 국회를 공전을 시킨다든지 물타기를 한다든지 과거에 그런 행태를 많이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세월호 이후의 국회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야당도 강하게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렇게는 안 해야 됩니다.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네. 양보해서 양보해야 되지만은 네. 그래도 국정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알겠습니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앞으로도 참 자주 출연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크로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주자고요. 네, 방금 들은 속보입니다. 검찰이 유병헌 씨의 장남이죠. 유대균 씨의 자택에 강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대균 씨가 자택에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또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밥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언제 해야 할까요? 입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이 카드는 놀랍게도 포인트가 CMA에 모여 자산을 만든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명칭이 아주 길죠. 국회에서 미방위라고 불리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미방위가 또다시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권력의 보도 통제 논란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여당이 안건을 제기하면 야당이 반대하고요. 야당이 안건을 제기하면 여당이 반대합니다. 여야의 의견이 평행선을 걷고 있어서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미방위 소속의 여야 간사 국회의원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이시죠.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국회 상임위 불참하셨죠? 예. 예, 야당 측에서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 이것 때문에 전체회를 소집했는데 불참을 하셨어요. 불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당도 전체 의원 수가 11명인데, 네. 11명 그 서명으로 신청을 그 소집 요구를 했는데, 실제 참석은 4분 정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야당도 제대로 회의를 할 의사를 가지고 저 소집 요구를 했는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지 좀 잘 모르겠고요. 네. 저희도 그 회의 자체를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의견이 네. 지난번에 5월 7일, 8일 이틀간 저 여당에서 소집 요구를 했을 때는 야당이 그 회의를 거부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고 5월 8일 날 수신료 상정이 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 상정 기간이 지난 수신료 인상안을 그냥 상정, 단순 상정만 했을 뿐인데 네. 대변인 성명이나 야당 의원들 회견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여당이 수신료를 기습 인상하려고 시도했다, 날치기 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저희를 음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회의가 열리면은 그런 허위 사실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야당이 그걸 이행을 한다면 우리는 회의하겠다. 네. 또 회의를 가지고 사실도 아닌 걸 갖다가 선동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당을 모략하고 국민들로부터 마치 여당이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기습 시도를 했다가 날치를 했다가 실패한 것처럼 오해받아서 비난받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런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야당이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야당 의원들만 가지고 회의를 소집했고 그나마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도 야당 의원들 본인도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 그런 회의가 됐습니다. 네. 그 저 자동상정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예. 자동상정 기간이 지난 것이 30여 건인데 가장 예. 6, 7건만 상정을 했다. 이거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던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날 상정해서 회의를 하려면은 행정실에서 그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작성해서 제출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행정실이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날 회의 때 다룰 수 있는 것만 선별적으로 올려서 했던 것이고 네.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회의만 열리면은 언제든지 또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 말이죠. KBS가 예. 이제 재난 방송 주관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보도국장 사퇴하고 뭐 사장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아시죠? 예.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KBS의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네. 정작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네. 기자는 국장을 비난하고 국장은 사장을 비난하고 서로 물러나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 네. 정말 실망스럽고 네.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을 지키려면은 구성원들 자체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네. 서로 신뢰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갈기갈리 지켜가지고 편이 갈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 독립, 중립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건데 네. 그거는 외부에서 국회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스스로 그걸 지키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 또 저 독립,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구성원들끼리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제 그 KBS가 이제 독립성을 좀 상실한 채 보도를 했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따지겠다고 좀 소집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회의는 좀 내일도 소집돼 있죠? 조금 전에 야당 의원 네 분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아, 예. 다 그 사동 산회를 했는지 정회했는지 하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회의라는 거는 저희가 회의를 소집 요구할 때도 늘 그렇지만 야당에게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예예. 네. 어느 날짜를 어느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이런 것이 가장 회의 참석이 좋을 것인지 네. 일정도 협의하고 또 안건을 뭘로 할 것인지 협의하고. 또 오늘처럼 야당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구를 했을 때는 질의를 받을 기관이나 네. 증인을 누구를 부를 것인가 그것도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수집했다 이 말씀이시죠? 소집 요구만 했고 그래서 오늘도 그 기관 출석 안건도 안 정해지고 예. 또 이 출석 기관이나 증인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또 회의가 또 무산되니까 바로 그 자리 그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정이나 안건이나 또 출석기관 이런 걸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갖추어서 그 소집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소집 요구부터 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예. 좀 짧아가지고 다들 보냈는데 그 KBS 사장 문제는 다루긴 다루실 겁니까? 그 가급적이면은 예. 그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은 예. 언론이나 방송의 정치적 중립 또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간섭이나 개입이 최소화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아 예. 특히나 그 언론사 또 방송사를 갖다가 이 국회에 불러놓고 여야가 서로 정치적으로 갈려가지고 네. 자기 당리 당의 입장에서 이리 밀고 저리 당기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정치 독립 중립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의견 일치가 돼가지고 언론사를 불러서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목소리로 그쪽 그 국민의 입장에서 그걸 지적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끌려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저쪽으로 저렇게 당기고 해서 방송사들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만드는 거는 그건 독립 중립을 해치는 거지 네.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과 같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이거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국회가 재기능을 하려면 여야 간의 예. 의견이 먼저 조정이 되고 일치가 예. 된 상태에서 불러야 예. 그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예. 마쳐야 되겠네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방위 간사이시죠. 유승희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을 했죠? 네네. 그리고는 어떻게 끝났나요? 예, 내일 다시 또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네. 오늘 여당 측이 불참한 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은 빨리 국회가 그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서 진상을 밝히라고 빨리 나서라고 응답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사실은 더 먼저 요구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우리가 마치 이 사안에 대해서 정쟁화하려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영방송 KBS가 국가재난방송 주관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KBS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슬픔이나 울분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 보도했다. 오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책임 기관에 대해서 너무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심각한 직무 유기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재 그 KBS 기자들이 팽목항에서는 KBS 로고가 박힌 그 잠바를 입는 것조차도 두렵다고 내부 게시판에서 반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여야 간의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선출이 되고 세월호 관련 상임위는 모두 가동하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유가족과 국민을 지금 가장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지금 국가재난방송 주관사인 KBS가 왜 어떤 경위로 해서 이렇게 오보를 했느냐 그리고 네. 진실을 은폐했느냐 그러니까 그 국회가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현안 관련한 질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예. 너무 부정적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상임위원회 그 참석하기 힘들다. 네. 이렇게 돼서 오늘 참석을 안 한 겁니다. 네. 그래 그 점에 대해서 앞에 그 조혜진 그 새누리당 간사의 말에 의하면 오늘 뭐 11명 중에서 4명밖에 참석 안 했다면서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요. 예.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예. 제가 볼 때는 꼬투리 잡는 이야기시고요.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 저번에 7일하고 8일에. 네네. 그, 여당 쪽에서 그때는 소집을 했는데, 야당 쪽에서 몽땅 참석 안 하셨다면서요?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런데 네네. 그때 야당 측에서 무슨 대면이 성명도 그렇고, 날치기 시도를 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사과해라. 그거 요구하던데요. 근데 그것도 참 적반하장인데요. 네. 왜냐하면, 원래 KBS 수신료 인상안 관련해서는 네. 저희들이 그 상정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예. 갑자기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자고 슬쩍 끼워놓으니 네. 그거는 합의가 어렵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또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예. 이게 수신료 인상은 지금 60% 인상입니다. 그리고 전체 액수로 따지면 3,500억 원이고 이 자체가 수신료가 준조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굉장히 이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그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법안을 상정할 때는 그 상정한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대체 토론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그날 수신료를 그 단독으로 상정한 날이 5월 8일이거든요. 네. 그 날이 국민이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KBS에 대한 그런 그 참사에 대한 오보와 왜곡 보도로 인해서 분노가 이렇게 굉장히 그 치솟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을 경우에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고 특히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이 KBS가 국민 없는 KBS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지 굉장히 통탄할 일이고 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당이 그 감싸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네. 네. KBS 사장이 저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제 KBS 기자회의 그 총투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네. 그 퇴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KBS 양대 노조에서 밝혔고요. 네.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KBS 사장 퇴진 요구는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김시곤 보도국장이 네. 이제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그 뒤에 이렇게 KBS에 불공정한 방송이 나가는 이유는 일일이 편성에 간섭하고 있는 기란영 사장 때문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얘기의 진위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지금 따져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안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KBS 이사장, 사장 그리고 당사자인 김시곤 보도국장 네, 네, 그리고 네. 재난 네. 관련한 당사자들도 나와서 네, 네, 네.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지 네. 이거를 가지고 무슨 저희가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여당에서, 너무 예, 여당에서는 궁금해하기 때문에요. 예, 여당에서는 선전선동한다고만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그 얘기하는 걸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예. 늘 우리는 이제 저도 조혜진 간사랑 대화하면서 일을 풀지요. 예. 저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일을 풉니까? 그래서 KBS 예. 사장에 대해서는 인책 퇴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예, 퇴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조혜진 간사 얘기가 네. 이게 지금 여야 간의 그 국회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간섭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가 아니면 그럴 네. 수 있죠. 근데 KBS는 이게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KBS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네. KBS의 보도는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네.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미방위가 말이죠. 언론 관련된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네. 하여튼 뭐 매스컴을 제일 많이 타요. 그래서 그런지. 예. 그런데 지금. 딱 저번에 또 그냥 통과도 많이 시키고 한꺼번에.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미방위에서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부분을 이제 중요한 아젠다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부분은 야당 몫이 아니고 네.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인 시각에서 이거는 예. 가져가야 될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시곤 그 KBS 보도국장의 폭로가 기란영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 통제를 해왔다. 기르 사장은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네.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KBS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네. 라고 하는 것이 한때 기란영 사장의 오른팔로 활동했던 보도국장의 입에서 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KBS 사장이 보도를 통제한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주장 겁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그것을 밝혀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서둘러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영수님 우리나라의 가장 늙은 영수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두통 탈출! 환절 쇼! 요즘 애들 숙제 봐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절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절기가 딱인 거죠! 쌍기통의 펜절 에이디! 네, 앞서 전해드렸었죠. 검찰이 추가로 검사 한 명을 더 투입을 해서 유병원 씨의 장남, 유대균 씨의 자택에 강제 지집했다고 하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유대균 씨가 자택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언제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5471님께서는 뉴스에서 보니까 아직 실종자가 28명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대지는 구조작업이 답답할 뿐입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9114님께서는 구조작업과 국정조사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